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반갑다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저번에 모셨던 오성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 분을 또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무거울 법하기도 할 것 같은데 매번 준비 없이 와가지고 타타타타 당황하시죠? 타타타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수로 하고 있는 거라 그냥 스쳐 지나가긴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진실적으로 방송을 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다룰 주제는요,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혹시 우리나라의 안보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하죠. 어, 진짜요? 왜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휴전이긴 하지만 네.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열강 사이에 껴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번에 군복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혹시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강화도에서 근무했어요. 강화도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강화도를 매일 보면서 자랐거든요. 아... 그럼 그쯤에 또 혹시 거기서 총을 저에게 이렇게 겨누고 있지 않으셨을까? 강화도 하게 되면 공군이나 해병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청룡 이사단에 있었습니다. 청룡 이사단이면 해병대요. 아니 여기 예리예리 다들 진짜? 저한테 해병대 기질이 안 느껴진다고 하기도 하세요. 아, 진짜요? 네, 군 전역하고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제 성향 자체가. 아, 그래요? 근데 눈빛, 지금 해병대 말할 때 눈빛이 완전 매의 눈처럼 너무 무서워. 아, 그런가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러니까 무섭네요. 근데 해병대 하게 되면 귀신 잡는 해병대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귀신이 많았나요, 거기? 아, 귀신이 많은 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 많은 한국 군들이 참전을 했었는데 그 중에 짜빈동 전투라고 있어요. 어, 네. 미 해병대도 손 쓰지 못했던 전투였는데 그 고지를 한국 해병대가 점령을 하게 돼요. 오. 근데 어마어마했던 전투가 뭐냐면 1개 중대, 그러니까 약 9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네. 2700명에서 3000명 되는 그 적군들을 물리친 전투예요. 그때 이제 신화를 남긴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해병대라고 해가지고 좀 더 나는 그런 지역에서 전역을 하지 않고 직업군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병이 되는 게 한때는 좀 로망이기도 했었어요. 용병? 네, 용병이 뭐냐면 군인들보다 더 앞서서 최전방에 가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아... 사람을 말해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아...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태양의 후예에서처럼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요? 그분들은 현재 707이라고 하는 특전사 분들이시고요. 아, 네네네. 모티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민관이 같이 아 민간인이? 아니요, 민간단체랑 국가 결합되어져서 국가 기밀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또 무거운 주제입니다. 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도 없고 왜냐면 제 이 채널에서 남조선 아새끼는 또 처음이고 이런 주제를 또 다뤄보는 것은 처음이다. 뭐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나 그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군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또 이렇게 전역을 해서 만약에 유사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게 되면 총을 잡고 나서야 돼.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의 주적은 누구죠? 우리의 주적은 가슴 아프지만 많은 북한 이주민들 분께 죄송한데 우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국가가 아니고 북한이 당연히 우리의 주적일 수밖에 없고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는 중국, 일본, 물론 미국도 그에 있을 수 있고 물론 우호관계로 협력관계를 맺어가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도
배제를 할 수 없다. 배제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도 우리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많고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통일이 돼야 하고, 통일이 되는 경우 한반도는 정말 지구상에서도 우상으로 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아 역시나 같구나. 북한군의 주적도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대륙국가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의 경계 철책이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래서 휴전선 부근에 가장 많은 군단들이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그랬죠. 강화도에서 저는 이제 맨날 마주보고 살았다고. 그 지역만 해도 나즈막한 그 민둥산, 그 작은 야산의 골짜기 골짜기마다 다 군인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봤을 때 정말 슬프기도 하네요. 그러면 북한군과 대적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한국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최첨단 장비들이 많고 네. 그리고 국가 경제력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좀 더 우위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한국이 많은 군사력을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라든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남미 나라에도 현재 이제 뭐 K9이라든지 호주에는 레드오크라는 이제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KFX에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미래 전략에서도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첨단 장비로 무장한 현역 병사들 뿐만 아니라 예비역 병사들도 그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실제 북한 전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북한군의 군사적인 그 전략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나요? 최근에 중국식 그 개량화된 최신 장비를 입고 나온 걸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긴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 노후화된 장비들로만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보여주기식 전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북한도 그에 발맞춘 게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병들어 있고 실제 전투력도 예측 불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할 것 같은. 사실 북한에서는요 이런 문구를 씁니다. 적들의 군사 기술적 우세를 우리는 사상 정신적 우세로 압도하자. 자,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요, 적들의 군사 기술적 우세, 이미 적들은 군사 기술적으로 우세하다는 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북한에 있을 때 여기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우리는 사상 정신적으로 압도하자. 이거로 압도한다는.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북한에서도 사실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 비대칭 전략이라던가 재래식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현대전에서 이런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정말 총 한 번 빵 쐈을 때 우리는 단 몇 초 내에 혹은 몇 분 내에 전쟁의 모든 승패를 좌우할 수 있지만, 전쟁이 질질 끌리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대비해서 재래식 그런 것도 북한에서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정확히 더 들어가서 이 정치 사상적인, 사상 정신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시간의 운동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잘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게 혹시? 제가 아는 만시간의 법칙은 만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해온 것들이 이미 프로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북한에서도 역시나 만시간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매일 2시간씩 정치상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그들은요 대대장 이하의 모든 군인들에게는요 적들의 군사 기술적 우세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그들은 항상 총 한 방만 빵 쏘게 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도망간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 뒤집어 엎는 사건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혹시 연평도 해전이라고 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99년도에 1차가 있었고 2002년도에 2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인민학교라고 하는 초등학생 때였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한간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게 되면요, 진짜 남한 군인들이 총 한 방 쏘면은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악 쓰고 달려들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대가리를 쳐들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군인들이 그때 막 땅을 치면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네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냐. 그리고 총알방송은 달아난다는데 달아나질 않고 계속 쏘더래요. 총알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장비가 없냐 라고 했는데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살당하진 않았을까요? 선선한 대로 끌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갔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다니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 군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과 그거는 별개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한 젊은이로서, 한 인생으로서 살아가다가 큰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이제 그 순간부터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저는 한국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인식을 변화시키는데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들을 빨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들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에서 수많은 탈북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지상파에 나온 탈북민들과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공중파라고 한다면 시청자, 대중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냥 상품을 파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제가 알고 있는 모 프로그램에서 미녀 탈북녀, 탈북 주민들 뭐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시켜서 나오고 많은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솔직한 스토리 그러면서 그냥 정말로 사심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스테이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만이 이렇게 북한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도 막 중간에 없고 이제 그런 게 좀 그냥 상품화를 위해서 하는 채널 같아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개인 채널은 아까 제가 좋았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솔직담백한 자기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그게 방송에 가려지지 않고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겠죠.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상품화를 위한 신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정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직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쉽고 그런 방법으로 리얼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오성재 씨 대한민국의 청춘을 한번 또 모여봤습니다. 저 끝나기 전에 네.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네네 해보세요. 개성 안학님은 네. 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좋으신가요?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걷는다면 항상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고 피를 요구한다면 피를 뽑을 것이고 갈비를 내달라면 갈비까지 다 꺾어다 바칠 생각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버리고 이민 갈 거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요? 예. 근데 북한에서 다른 정치 사상 아래서 다른 조국을 섬겼었지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한국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존중하고 존경의 대상 아이콘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아는 그날까지 개성 하나님께서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응원의 힘을 업어서 정말 저는 한국에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을 찾아서 진정한 내가 딛고 설 자리, 대지에 떨어진 이 씨앗은 활짝 꽃피움으로써 해서 비옥한 대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꿈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걷는다면 서슴없이 몸도 마음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로 하면서, 이게 혀끝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요.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갈고 닦는 마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성 아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